알았어요? 언제 알았어요, 그러면? 저번에 레온이 형이 말해줬어요. 아, 김래원 씨가 너 800대1로 된 친구다라고 얘기해줬어요? 네. 그랬어요? 네. 춤 출 때 예. 약간 생각대로 안 될 때 힘들었어요. 힘들죠. 그리고 잘했다고 해주실 때 제일 좋았어요. 오, 지금 막 그 연습하고 그랬을 때 생각이 막 나죠? 네. 아이고, 그때 생각이 나서 지금. 아이고. 많이 힘들었어요, 대한군? 근데 이렇게 해냈잖아요, 대한군. 이렇게 그래?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. 아, 왜 그래? 아니, 그럴 수 있어요. 어린 친구가 그, 저기, 춤 연습할 괜찮아? 때 힘들었던 게 제 목소리 때문에 우는 건 아니죠? 대한군.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기자님들 모시고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예. 감정이 부풀어서 아유 대한군 예. 순수해서 그래 아이라서 그냥 웃고 즐기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아니 근데 영광이가 진짜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부터 제가 타이밍 봐서 하려고 했는데 뭐 고생도 고생이고요 그 제가 감히 말하건대 정말 영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최고의 연기를 했어요. 전 정말로 정말 많은 좋은 파트너들을 만났었지만 저한테는 진짜 최고의 파트너였어요. 깨끗한 하얀 종이 위에 정말 같이 만들어가는 색깔 그래서 이런 마이 리틀 히어로라는 그림이 나왔고요. 제 스스로 진짜 너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럼 어떤 점이 가장 좋았어요? 그 칭찬 많이 들었을 때 누가 칭찬을 제일 많이 해줬나요? 감독님하고 레온이 형. 아, 레온이 형이. 그러니까 보니까 김레온 씨도 대한군을 만난 게 행운이고 대한군도 김레온 씨를 만난 게 행운이네요. 정말 최고의 퍼펙트 파트너네요. 자, 저기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죠. 자, 하나, 둘, 셋. 하이파이브. 예. 영광이가 되게 정이 많아요. 정말 착하고 그래서 지금 촬영 때 생각이 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. 영광이가 거의 영화 끝날 때쯤에 형 누나 이제 형님들이랑 누나들이랑 감독님이랑 다 이제 못 본다고 막 우는 거예요. 그때도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. 그래서 왜 못 보냐고 계속 연락하고 지내면 되지 그랬는데 이제 되게 정이 많고 착한 친구라 그래서 그 생각하니까 더 그런가 봐요.